제작이다만 교육부제도입니다. 리스타 오리지널,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앞에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는 리스타 오리지널은 사실은 제가 플랫폼에 독점적으로 드리고 그 독점적으로 우리 플랫폼 그 콘텐츠 중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제작비 같이 있는 크리에이터만의 콘텐츠가 아닌 우리 회사 IP 콘텐츠를 저희도 리스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우리 쪽에 검색 엔진과 잘 맞아들어서 많은 검색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에도 유튜브를 해 맞추는 콘텐츠를 기획해달라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만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특별한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이용은 하지만 그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의존되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마케팅 사이드에서 봤을 때 과연 디지털 오리지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여기 이제 보시는 모델은 맥킨지에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 맥킨지 커플리라고 하는 마케팅 트렌드에 보고서의 일인데요. 이미 2009년도에 기존의 충성도 있는 고객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마케터들이 마음속에 넣고 있던 기존의 커스터마 디시전 전 즉 CD데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번 충성 고객이 되기 위해서 많은 광고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로열티 고객까지 빨대기 형의 일직선 구조로 딱 이야기했던 반면에 이미 맥킨지에서 파악했을 때는 2009년도부터 이 소비자 패턴이 저처럼 일직선의 구조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선의 구조로 드러난 거죠. 스파이럴로 걸어가는 그 과정의 핵심은 미디어입니다. SNS를 포함한 어떤 블로그를 포함한 2009년도 한창 블로그의 시대였습니다. 현재는 저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원형이 꼬여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쪽에도 이제 어떤 사례를 보시겠지만 제가 어떤 스마트폰을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최적화를 근데 그 만족감이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지나면은 이 구매 포기를 잘못한 이런 문제가 영상이 올라오고요. 저는 저기서 샀는데 진짜 싸게 샀어요. 저보다 싸게 산 사람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양한 영상을 공급하고 미디어에서 제공한 영상들 때문에 저의 충성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 MC는 그 과정에 그런 걸 흔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을 만들어 공급하여 해서 돈을 버는 직장입니다. 마케팅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아까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단순히 인플루언서들의 리뷰, 인플루언서들의 사용기,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노는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던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한 영상들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도 디지털 오리지널이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한번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신 박사님 인간에 전혀 반론이 없고요. 자꾸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런 뜻의 보호가 특별히 어떤 거라고 따로 구획을 지어서 정의를 한 게는 좀 어려운 개념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 컨텐츠 공급업자들은 많이나 어울리게이터들 공유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들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비슷하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유튜브에서 가장 현재 인기 영상들 중에 아델의 헬로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을 추려졌죠. 그 영상을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따라하고 연주를 하고 영상을 보니까 이게 영상과 합격적입니다. 아델의 헬로도 유명한 여러 각도로 팬들하고 여러 가지 팬사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드라마를 만들고 특별히 쇼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고객이 많이 모여있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와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디언스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의 층에 맞춰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하고 있습니다. 저희 FCM에서는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70조 네이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시식이초 TV의 첫 방을 작년 5월달에 마친것같습니다. 새벽 6시 혼자사는 남자의 알람소리가 저 말끔한 얼굴을 입으며 샤워 가운을 입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가운을 벗고 잠깐 가운을 벗기 전에 정리된 냉장고를 열어 두번 체크해서 꺼낸 식빵을 뚝뚝뚝 넣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고 오늘은 롱고 스타일로 다시 가운을 벗고 샤워 잠깐 샤워를 하기 전에 아침에 배달된 식물을 챙깁니다. 막 부어낸 토스트의 향기 롱고 스타일의 에스프레소의 향기로 뒤덮인 나의 식탁에 앉아 꿀테 한경 잠깐 꿀테 한경 전에 먼저 음악도 들고 다시 식탁에 앉아 꿀테 한경 에스프레소 롱고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자 식물을 펼쳐줍니다. 잠깐 에스프레소 롱고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자 영자 식물을 펼쳐줍니다. 저녁이 되면 꾸미는 수트를 가지런히 걸어두고 세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으로 슛 다시 세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에 넣어두고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술을 한잔하기로 합니다. 볼까? 맥주? 오늘은 와인으로 하자. 오늘 광고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은 이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세요. 이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은 와인잔을 손에 대고 음악이 오면 막힌다. 누군가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하면 함께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술을 한잔할 수 있는 와인, 맥주? 오늘은 볼까로 하자. 와인 마시면 확실해요. 오늘 와인으로 왔다. 오늘 광고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은 이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세요. 이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은 와인잔 손에 들고 음악의 몸을 맡긴다. 그러나 그녀가 분위기에 취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음악의 몸을 맡긴다. 그녀는 잘 정리된 냉장고, 자 그리고 영자 신문을 확인하고 나는 눈이 제대로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점점 취해가던 분과 마시던 와인을 없애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섹시하게 셔츠로 샤워가운을 걸치고 잠시 후 밖에 들지도 않는다. 저희가 현재는 여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시청자 TV는 여러 군데 올라가 있고 시리즈도 많이 늘어나는 데지만 작년에 첫 런칭을 당시에는 네이버 오리지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오리지널로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공급을 못하고 여기에서 1분만 보여드리는 19분 콘텐츠입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활용했고요. 나오는 여자분들은 저희 스톱 크리에이터분들입니다. 아, 네, 피디님. 네? 학교팀 가고요? 어, 진짜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드라마로 보입니다. 직접 노래까지 하시는 분들 부분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바나나 컬처 프로젝트하고 한류와 관련된 스타들을 그쪽 중국 현지의 소관 플랫폼에 맞도록 하나 포맷을 짜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달에 종방을 했고요. 동시 시청자 수가 유니크 비율로 총 4,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드 사태 때문에 소속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즌은 막방의 일부입니다. 페이퍼 라이돈 시크릿 스테이지 저희 회사 만들어 보는 분들 많은 것